I'm Dr. G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3일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준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 시장 플러스 0.41% 상승, 자 코스닥 시장 0.68% 상승했습니다. 자, 다행인 것이 외국인이 최근에 코스피 시장 매수 규모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736억 규모 매수했고요. 코스닥도 300억 규모 매수했다. 자, 콜옵션 초반에 개인들이 많이 사니까 지수 좀 흔들흔들 하면서 밑으로 좀 흔들다가 결국 손 들고 나니까 좀 반등 시도 나오면서 원래 가고 싶은 자리로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주식시장 참고를 하시고 내일이라도 기관 외국인 강한 매수세 들어와야만 2312 여기 라인까지 강한 돌파 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내일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 지금 최근에 새로 또 보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구독 안 눌렀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셀트리온 여러분들 확실히 셀트리온 관련된 또 바이오주 관심 많은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앞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관심 많으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7만원에 3년째 사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들고 가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3년 전이면 7만원 맞아요? 한번 잠깐 볼게요. 맞겠네, 그죠? 그래서 반등 시도 나오고 랠리 했을 때 39만원 이럴 때 못 팔아서 지금 마음고생이 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수익이 크게 나긴 했습니다만, 자, 더 잘하기로는 매도 시그널 나오는 거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하면 제가 또 디스를 받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언제 던져야 되는가 표시를 한번 해보죠. 여기는 던져야 돼. 왜? 이 쌍봉을 치고 20일 깨지니까 더 빨리는 또 여기도 사실 던져야 되는데 거긴 다시 들어가고 뭐 할 수 있었다 치고요. 자, 여기는 정말 던졌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던져야 돼요, 여기. 근데 이런 거 다 패스하고 여기까지 상황이 왔다 그러면 결코 잘하는 매매는 아니다. 저는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내용들은 앞전 방송들에 다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자, 그것이 여러분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채팅방에 대표 선수 닥터 K방 대표 선수 요새 휴가 갔는데 지우 선수가 회계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하다 이 말이죠. 17만원대 샀는데 여기를 다 패스했습니다. 머리 좋고 똑똑하고 많이 알고 하고 관계없어요. 주식은 경험, 제대로 돼 있는 자기만의 기준과 매매 경험이 많아야만 성공할 확률이 높은 그런 재테크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놓치고 나니까 야, 진짜 열받더랍니다. 18만원이니까 더블로 치고 막 HLB도 더블 이상 놓치고 난 다음에 저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충분히 하고 난 이후에 기술적 분석, 매도 시그널 이런 걸 무시를 앞으로는 하진 않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난 이후에 닥터K방의 대표 선수가 됐는데, 자,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일 깨지는 이런 큰 음봉, 이런 음봉 떨어지면 여러분들 아무리 중장이라도 비중 축소하시고 다시 매수 타이밍 넣는, 자, 이런 시점, 그리고 자, 단기 박스권 저점 확인되는 이런 시점에서 다시 추가 해나가는 것이 잘하는 매매법이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25만원과 지금 28만원 사이의 박스권입니다. 자, 조금 더 위로 잡아도 29만원대의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셀트리온 삼행제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 25만원대 얼마나 잘 지지하느냐, 그리고 29만원대 얼마나 잘 넘어가느냐가 관건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밑에 깨지면 밑으로 처지는 거고요. 여기 위로 올라가서 눌림목 적당해주고 랠리해야 그 다음 상황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막 흔들흔들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안정적으로 가지 못하고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스권이라서 그래요.
비교적 박스권 고점 부위에 셀트리온 삼형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려도 위에서 때리는 세력과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서 이걸 돌파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좋아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최근에 기관 외국인 좀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일단 양호합니다. 베리 굿은 아니더라도 저점을 자꾸 높여가면서 위로 반등 시도 강하게 놓으려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잠시만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침부터 계속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자면요. 자, 여기 저점대 일단 자꾸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0일, 120일도 올라탔어요. 그래서 여기 단기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5,000원, 그리고 여기 10만원대 박스권입니다. 중요한 것은 85,000원대 무조건 지지해야 되고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9만원대 안 깨고, 20일 인근 안 깨고 반등 시도 강하게 놓아서 10만 돌파해야만 앞으로 하락 추세 돌려냈기 때문에 주가 더 잘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도 동일합니다. 여기 저점 68,000원 안 깨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72,000원 20일 인근 안 깨고 반등 시도 강하게 놓아야 한다. 지금 77,000원대 전고점대 저항 그리고 8만원대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오고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좀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양호한 흐름입니다. 채팅 잠깐만 읽어볼게요. 셀트리온 100% 보유 중인데 30% 정도만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자, 적당히 끊어내고 적당히 사놓고 그게 좋다는 거예요. 여기 주식을 좀 해보셨다면 여기가 저항권이란 걸 모른다면 그게 진짜 문제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채팅방에서 샀어요. 제 휴가 때 여기서 끊으라 그랬어요. 29만원 오면 쿨 난다면 밀리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좀 빨리 들어가가지고 소폭 입질 매수 들어간 거 1, 2천 손실 보고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10% 먹었지 않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여기서 뭐 매수 들어가고 했으면 좋겠는데 닥터케이는 바이오는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알아서 약이 박스권 지지되는지 저점 그 다음 고점 밀리는지 확인해라면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30만 뛰어넘고 이런 상황 되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 정석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셀트리온 홀딩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주님 얼마입니까? 저번 36만원 맞나? 제가 하도 막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36만원 맞아요? 매수 단가 맞는 것 같은데 맞으면 맞다 아니면 단가 올려보세요. 예전에 메디포스트 5년 넘고 있다가 팔고 나니까 10배 올라간다. 그러면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가려는 초입에 다시 또 따라잡아야죠. 뭐 메디포스트 내가 나중에 한번 보긴 보겠습니다만 메디포스트 어차피 그거잖아요. 바이오잖아요. 그죠? 한번 볼게요. 일단 연결해서 이야기 나왔을 때 연결해야 되니까 메디포스트 어디 있는데 어디 갔지? 아, 치는 게 빠르겠다. 289,000원 다행이네요.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289,000원 같으면 메디포스트를 5년 들고 있다가 팔고 나니까 10배 가더라. 뭐 이런데 5년 들고 있었는데 팔고 나니까 10배 갔다 이 말인 것 같네. 그죠? 다 매수 타이밍이 있었을 겁니다. 팔고 난 이후에. 이런데 매수 타이밍 돼요. 이런데 그죠? 상승 초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닥터케이가 이야기하는 포인트 맞아요.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상승 초입에 이평선 다 깔아놓고 돌파할 때 사라. 여기 매수 타이밍 맞아요. 그럼 따라가면 되죠. 팔았다 하더라도. 그죠? 메디포스트 추세 이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추세가 아직까지 별로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가자면 신라젠 매수 시점. 저는 신라젠
안 가지고 있다면 신라젠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HLB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추세가 훨씬 좋거든요. 다 돌려냈어요. HLB 순서대로 할 겁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 사인 드렸어요. 매수가 여기 매수가 드렸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 드렸으니까 제도 들어갔다면 지금 약간 플러스권일 겁니다. 이거 상승하면 50만원 이상 갈 수 있어요. 52만원 정도까지 보입니다. 이런 추세 다 돌려낸 게 좋지 신라젠 아직까지 멀었어요. 위에 이평선 한 거 있잖아요. 한 거라니까 완전 경상도 사투리인데 여기가 저항받을 겁니다. 잘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위에 다 뚫혀 있는 이게 훨씬 잘 가요. 여러분들 선택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에이, 45만짜리 살라니까 부담되고 신라젠 6만짜리 좋지 NO 아시겠습니까? NO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비싼 비쌀수록 훨씬 좋아요. 왜? 개인들이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못 쫓아오니까 잘 비교적 바닥바닥 끌리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훨씬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에서 밀겠다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데도 주가 안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나리오 많이 들었으니까 앞전 방송 좀 체크하시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 더 높아 보이니까 사자고 어저께 오늘 계속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판단은 본인들 알아서 하십시오. 자 HLB도 자 우리 호야님 들고 있는데 자 절반 매도하고 다 던지려 했습니까? 안 밀리면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이것을 잘 해야만 수익 더 잘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왜? 절반은 온봉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절반 끊어냈고 오늘 다 던지려 안 그랬어 분명히. 그죠? 여기 위에서 온봉 떨어지면 적당히 끊어내라 그랬습니다. 양봉이니까 끊어낼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면 7번 호야 앞으로 그냥 호야라고 부를게요. 채팅방에도 호야잖아. 히로님 어서 오시고 잠깐만요. 앞에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차트상으로 좋다는 거다. 팔고 다 팔고 몇 달 뒤부터 그렇게 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겠어요. 심하게 과한평가 맞아요. 그리고 그거로 봐서도 회계적으로도 봐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아까 우리 팀에 회계 전문가 있습니다. 적자 연속인데 근데 왜 올라가죠? 주가는 물론 거품 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건 그러면 과연 그렇게 올라갈 만해서 과연 3배 4배 올라갔을까요? 10배 올라간 거 많아요. 그죠? 딴지 걸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가는 힘 매수 매도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분석이나 내재가치 평가 이런 걸 했을 때 인정될 만하면 그게 더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분석보다는 차트의 흐름에 더 집중합니다. 제가 사가지고 몇 달 안 들고 가거든요. 적당히 먹으면 4-5일 만에 끊고 나와요. 재수 없어가지고 4-5일 만에 이게 뭐 이상한 이야기 나오면 모르겠는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밀겠다고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밑으로 대박 죽이기보다는 땡길 확률이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기술적으로 저는. 그래서 들어가자는 겁니다. 형님들 들어오고 있어요. 적당히 형님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숟가락 하나 얹었어요. 이해되십니까? 형님들이 들어왔다고요. 기관 형님들 외국인 형님들 적당히 들어왔어. 옆에 빌빌 싸고 있는데 외국인이 살짝 컨트롤 한걸 수도 있어. 한 번에 붕붕 뛰어오면 다 따라올 거 아닙니까? 가나? 이래놓고 슬슬 하다가 어느 순간 붕 뛰어오면 못 따라와요. 아시겠습니까? 미리 선취매 한 겁니다. 슬슬 담아가는 겁니다. 그죠? 빠져도 담아요. 더 추가 한 번에 뭐 30% 이렇게 안 샀어. 살살 사라 그랬어. 들어가도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빠져도 더 추가. 반등 넣고 다시 갈 또 추가. 분명히 하겠다고 앞전 방송 계속 지금 시나리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일이라도 4% 5% 띄울지도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그럼 땡큐. 그 다음날 또 더 올라가고 적당히 밀리는 모습 보면 딱 8번 옵니다. 저는. 그럼 며칠 만에 먹고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들어갔어요. 정확한 포인트에 의해서 이날 딱 방송 보십시오. 이날 5월 4일 아니면 3일날 방송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60만원에서 45만원 15만원 빠졌기 때문에 반등 50만원에서 빠지면 15만원 빠지는 하락 목표치가 나옵니다. 35만원 인근에서는 매수해보랍니다.
흐르고 30만 갔어요. 아, 40만 갔어요. 이틀 만에. 자, 그런 거 노리는 게 닥터케이 특기입니다.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시그널 딱 넣으면 과감하게 때려버립니다. 왜? 해외선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물쭈물하면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회계나 여러 가지 다른 걸로는 이해가 안 되는 종목이지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숟가락 얹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의 미래는 바이오다 하고 있어요. 의지가 강해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책임합니다. 나중에 저한테 책임 묻지 마세요. 저는 제 의견 말씀드리는 겁니다. HLB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리 호야는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 호야 하면 너무 친근한데. 원봉 살짝 떨어지면 밑으로 토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절반 청산, 그리고 이후에 매도 시그널 안 나오고 양봉으로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 절반. 만약에 눌려줘도 오늘 쌈바도 들어갔다 하던데, 나머지 신라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 더 있죠? 그런 거 적당히 다 끊어내고, 신경 분산되니까, HLB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두 개만 딱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알짜배기, 딱두 개. 위에서 눌려주거나 밀리는 모양, 이런 거 보인다.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또 던지고, 확실하게 확인되면 다 던져버리고, 밑에 눌려줄 때, 88,000원 정도 오면 다시 매수 전략. 왜? 이평선 다 돌리내면, 하락 트렌드 다 돌려냈거든요. 추세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이게 추세가 강하게는 훨씬 강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두 개만 딱 고릅니다. 신라젠, 여기를 지지해야 됩니다. 신라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58,000원 건 지지 잘 해야 되고, 위에 가면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선입니다. 66,000원 깨졌기 때문에 여기 가면 60일에 이평선 저항받고 왔다 갔다 좀 해야 돼요. 힘 없어요, 그러니까. HLB가 훨씬 강하잖아요. 강한 거 해야 돼요. 강한 거 하되 꼭대기에서 따라잡지 말고 눌림목 주고 다시 갈때 그럴 때 잡아라고요. 어떤 것처럼 SK텔레콤처럼 여기서 사서 적당히 다 팔아먹고 여기 눌림목 주고 4일 눌림목 주고 양봉 쓸때 따라가면 안 깨진다니까요. 잘. 만약에 여기 밑에 오늘 이랬는데 내일 대박 깨진다. 여기 비빌 언덕이 있어요. 돌파된 전고점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추가 매수해서 딱 반등 나올 때 끊고 넣으면 손실 별로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3번 눌러보세요,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게할 줄을 몰라서 그렇지. 분봉 매매나 그렇게 짧게 짧게 내지는 스윙 트레이딩 할줄 알면 훨씬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쭉 들고 가는 것보다. 닥터K의 강점이 그겁니다. 치고 빠지기. 네이처 세일은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싸 보인다고 여기 있는 것 중에 최고 싸죠? 한번 들어가 볼까 살짝? 박살나요 잘못하면. 먹는 거 찔끔 있다고 좋아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왜 넣어놨는데? 혹시 할까봐. 이해되십니까? 한가 한 방, 두 방, 20% 10% 세 방, 한가 네방 맞았어요. 올라가 봤자 지가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주가 조작하는 회사입니다. 안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메디톡스도 이야기할 겁니다. 밑에 있으니까요. 하늘님도 반갑고요. 사이판님 오셨네. 조금 아직은 낯설다. 완식님인데 그죠? 사이판님. 아, 사이판 진짜 좋아하는 모양이죠? 휴가 가서. 나중에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사이판의 3분의 1을 걸었어요. 이거 마무리 해놓고 이야기할까? 약 났으니까 하죠. 다음에 한미역풍 하면 되니까. 자, 호텔에서 셔틀버스로 면세점까지까지 데려다 줍디다. 한 20분 걸리는 것 같았어요. 사이판에 신호등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때 재미삼아 걸어오자. 20분 차로 왔으니까 뭐 1시간? 2시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착각인 거죠. 신호등 하나 없고 그냥 쭉 차로 20분 왔는데 결론은 한 4시간 걸었습니다. 나중에 껌껌한데 바닷가 껌껌한 거 밖에 안 보이니까 어디쯤 왔는지 가늠도 안 되는데 그랬던 휴가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니까 사이판 3분의 1을 걸었더라고요. 사이판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네요. 하키님도 반갑고요. 자, 그래서 한미약품 여기만 잘 지지하면 43만 7천원대 잘 지지하면 반등 강하게 넣는 조건으로 강하게 갔다가 작게 밀리고 왔다 갔다 좀 아직도 박스권
돌파해야 된다. 46만 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메디톡스. 자, 잠깐만요. 한미약품. 수급 별로예요. 밑으로 갈수록 대체적으로 별로입니다. 자, 메디톡스. 아까 뭐라고 하셨죠? 메디톡스. 72만원 샀다 그랬습니다. 72만원이면, 언제쯤 샀습니까? 빨리 이야기하십시오. 72만원, 언제쯤 72만원? 중요합니다, 날짜가. 저는 날짜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래야 한 달 전. 한 달 전 72만원. 여기쯤이란 말입니까? 그렇겠네요, 그죠? 자, 무엇이 잘못됐느냐.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하고 난 다음에 사자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추세가 유지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한번 툭 깼어요, 세게. 다행히 반등했습니다. 다행히 반등했어요. 자, 여기 과정은 셀트리온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한번 더 치고 갔어요. 그것까지 좋아요. 그것도 셀트리온하고 비슷해요. 왜? 바이오주들이 비슷한 궤적으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랠리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건 좀 2018년도에 그런 모양이니까 어쨌든 날짜적으로는 달라도 주가의 흐름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라는 게 모양이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서 깨지는 모양까지 비슷하겠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게 깨지면 추세가 끝난 겁니다. 72만원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추세가 여기에서 유지되고 위로 갔었어야 된다고요. 자, 질문하신 님,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위를 이렇게 깨지 않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위로 갔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추세 유지거든요. 자, 전조정상으로 한번 추세를 한번 퉁 깼어요. 그런데 잽싸게 들어올려서 그나마 인정됐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깼는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심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가지 따인 자리입니다. 넥라인. 넥이 깨지고 나면 사람이 삽니까? 다시 반등해도 못 넘어가요. 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팁이에요. 못 넘어가요. 여러분, 못 넘어간다고요. 이거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3으로 오늘 명명하겠습니다. 모가지 따이면 못 넘어간다. 강력하게 지금 표현하죠. 왜? 진짜 중요하니까. 추세 깨지면 끝장난다고요. 그런데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매수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죠? 추세 깨지는데 사면 안 돼요.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이유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식생 초보 탈출 팁 13으로 명명한다 했습니다. 넥라인. 자,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240일에 지지를 받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이게 깨지면 상당히 곤란해져요. 이거 깨지면 손절하기를 권유드리고요. 판단 본인이 하시고,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서 68만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눌림목 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본인 매수 가격대 가려면 좀 상당히 시간 걸려 보입니다.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두달 안에 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 왜? 여기 빠진 달이 한 달이니까 반등 시도 왔다 갔다 한거한 달, 반등 나오는 거한 달, 이래 하면 본전 나올 때한두 달까지 안에 가기가 힘들어 보인다는 게 일단 기간적인 판단이고, 그 전에 놓으면 뭐 좋은 거겠죠. 빨리 나왔으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자, 요점 말씀드리면 60 2만원대 여기는 안 깨고 강하게 반등 나와야 좋고 눌릴 때는 살짝 눌려야 좋고 여기 이평선들 다 산재했기 때문에 한 번에 넘기 힘들 겁니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와중에 반등은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기간의 일방적인 매도세 말고 기간이 계속 던져요. No. 기간 외국인이 좀 받아줘야 좋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메드도 적당하니 반등 이후에 눌림목 주고 있어요. 자, 좀더 지켜봐야 된다. 박스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제넥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자, 대체적으로 바이오주들 하락폭 상당하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종목들, 추세 좋은 종목들은 돌려내는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 박스권 유지한 종목들이 있고 더 밑으로 처져가 있는 마지노선 인근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거? 자, 이거는 늦었고요. 미리 추세 최고 강하고 그 다음에 추세 다 돌파하고 옆으로 적당하니 날짜도 어느 정도 매치돼요. 그것까지 해볼게요.
자, 상승을 여기서부터 상승을 여기까지 했어요. 9일 했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적당하니 9일 안에 조정 끝나면 좋다는 겁니다. 자, 날짜 이게 잘못했네. 이렇게. 야, 딱 떨어지네. 이거 진짜 처음 해봤거든요. 9일 올랐죠? 기간도 적당히 9일 동안 조정 받았어요. 내일이라 뜨면 9일 동안 갈수 있다는 게 동기간 법칙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떠한 정도로 간다? 여기가 36만 원이고, 여기 반등이, 아, 48만 원이니까, 36만 원, 48만 원이면 12만 원이죠? 여기 12만 원 더하면 한 45만 원 정도, 43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갈수 있다. 계산 똑바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43만 원에서 그 정도 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제가 지금 대략 계산해서 그래요. 53만까지 갈수 있는 목표치가 나온 겁니다. 며칠 동안? 9일 동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9일 동안 무조건 간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훨씬 좋지. 밑으로 이렇게 막 처져 있고, 땅굴 파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기 밑에 훨씬 처져 있고, 이제 반등 놀지 안 놀지. 간들간들한 거. 이런 거보다 추세 강하고 추세 다 돌려낸 종목들 접근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아, 태풍 옵니다. 아, 비안 세고 비 없도록 잘, 아, 단속 좀 하시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누르십시오. 그리고 옆에 종 모양 딸랑딸랑 올리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모든 알림 수신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인들에게 닥터케이 무료로 방송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하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실시간으로 해야 여러분들 즉시 물어볼 거 물어보고 할거 아닙니까? 그죠? 닥터케이 무료 방송 최강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 지인들도 무료로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고요. 광고 넣으면 스킵하시면 저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열중시옷 하시고 좀 보시고요. 공식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 슈퍼챗 기능도 있습니다. 후원해주시면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추천 방송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니는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